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 온지 부천에 온지 좀 오래됐는데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인사드리게 돼서 성스럽고 죄송합니다. 무척 반갑고 안면도 있는 분도 계시고 처음 뵈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가 참 한 생명 안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그 영식 형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천기 누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천기 누설을 너무 많이 해도 되는가 싶은 마음이 들고 정말 땅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우리가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한 번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과 그런 세대, 그런 사회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굉장히 복잡했던 사람인데 단순해졌어요. 아멘. 정말 이렇게 단순해,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도 되고 이렇게 딱 한 가지 말만 하고 살 수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이 많으면 말도 많아지잖아요. 생각이 없으니까 말도 없어지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삽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에서도 은식 형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단순하게 뭔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말밖에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아, 네. 그런데, 이렇게 왜 이 단순한 말이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으니까. 아멘. 이 말만 하면은 말이 너무너무 많아져. 자, 그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 이 사람 안에 만유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만 알면 이 사람을 만유를 들어서 다 표현을 해낼 수가 있어요. 새를 들어서 표현할 수도 있고 물고기를 들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육축을 동물을 들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식물을 들어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알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는 그 마스터 키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서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알면 만유를 다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는 만유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사람 안에 만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유를 알 필요도 없고 이 사람만 알면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알아가는 그 넓이와 깊이, 높이 그 기쁨과 그 희열은 그 찬양은
이런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깊은지, 이렇게 넓은지, 이렇게 높은지, 그 깊이와 넓이를 측량을 할 수 없는 우리 한 사람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이 풍성해집니까? 말할 수 없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달콤한지. 저는 그분을 알아가면 갈수록, 아,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꿀과 꿀소의 맛이 다른지, 또 그 인생이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지, 그 인생이 얼마나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지, 말로 다할 수 없는 표현이 그 사람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최근에 내 인생의 주제가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가 내 인생의 주제라고 말씀하시대요. 저는 목사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를 말씀을 듣고 그 사람 안에서 제가 제 인생이 아, 저 사람이 나구나 이렇게 알아진 순간, 그때서부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딱 저도 제 안에서 느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서울대에 와서 한번 말씀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 표현이 제 인생의 주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가 제 인생의 주제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더 깊이 알고 더 구체적으로 알고 더 확실하게 알아서 그분을 나 자신으로 표현하는 이것이 제가 살아있는 이유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순수성과 이 사람의 확산이 제 인생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거에 관심이 전혀 없어졌어요. 관심 쓸 이유도 없어졌어요. 아니. 아, 너무 신기하게 이 사람 한 분만 아는 것으로도 제 인생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 안에서 제가 발견되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까 밥을 먹고 영실 형제와 잠깐 얘기하는데 제가 하여튼 76년 10월달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목사님을 따라왔는데요. 참 좋아서 따라왔어요. 그런데 좋아서 따라왔기 때문에 하여간 이제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고 따라왔어요. 되게 좋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 목사님 하라는 것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냥 하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 복이었어요. 그 자체가 복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뭐 나쁘게 나왔든지 좋게 나왔든지 그건 전혀 제 인생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 목사님 삶이 너무 부럽고 부럽고 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디서 그런 내가 따르고 싶고 존경하고 싶고 사모하는 그 아름다움이 어디서 모르고 그냥 따라갔어. 그런데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가 되니까 최종에는 그래서 역시 형제가 저한테 형님은
아버지 목사님 한 분만으로 살아왔는데 결국 남은 건 목사님 한 분만 남았다 이렇게. 그 남은 목사님이 뭐냐 이거. 그 남은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내게 남았냐. 그 목사님이요.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에 계시는 목사님이라니까. 아멘. 그게 진짜 목사님인 거라. 그게 진짜 목사님이에요. 그 우리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뭐 좋은 면들이 많잖아요. 저도 어떤 사람을 보면 저를 보면 굉장히 뭐 성격 좋고 뭐 좋다 그래. 또 우리 집사람이 보면은 원수야. 이래 지금. 그러니까 야 어떤 사람은 좋다 할 수도 어떤 사람은 나쁘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나는 뭐냐? 나는 좋은 변경용도 아니고 나쁜 변경도 아닌 거라. 나는 내려오지 못하는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이 나를 하니까요. 아멘. 네. 그러니까 나를 보고 좋은 면을 따라 좋은 면을 보고 따라온 사람은 또 어느 날 실망할 수도 있어. 아, 왜냐면 내가 있는 자리는 그 사람이 볼 때 좋다는 그 사람으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자리는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의 자리에 있는 나가 나니까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야지 진짜 나를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목사님과 저의 관계 속에서 이걸 아주 명확하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을 자기로 아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곧 또 다른 형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니까 그 자리 가니까 좋은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어. 아멘. 다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의 운명만 딱 남아있는데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있어. 아, 거기 가니까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가니까 예수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변경령도 계시고, 아니 모든 사람이 거기 다 있더라니까요. 아, 우리가 일일이 따로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여자 후손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어떻게 형제 자매들을 대하고 살아오셨는지 한 부분을 한 페이지를 그 목사님 나중에 감동으로 쓴 글을 보면서 아 이렇게 목사님이 형제들을 대하고 살아오셨구나. 그게 뭐였냐면요 자기 자신을 다만의 후손으로 나는 다말의 아들이다. 목사님 자신이 그렇게 살아오셨대요. 나는 다말의 아들이고 룻의 아들이고 우리아의 아내의 아들이고 이 아들이 그 아들이 나구나 이렇게 받아줘서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별의별 문제가 다 일어나는데, 이거는, 야, 교회가 뭐 이래 할 정도로, 교회가 뭐 이래, 세상과 뭐 전혀 다를 바가 없네? 이런 말을 듣는 환경 속에서 자기가 형제 자매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려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데, 야, 교회가 뭐 저런 사람들이 모였어. 저래. 뭐 적다오냐. 저것도 뭐 교회라고 그래. 이런 비난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그런 말을 듣더라도 자기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다말의 아들이다. 나는 루스의 아들이다. 나는 우리 아의 아내다.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를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아, 이런 마음으로 형제들을 대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직 나의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은혜만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직 생명만 공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야, 이 자리가 어딘지 아닌가. 우리가 뭐, 아, 뭐, 우리 목사님도 그랬다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 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안 돼. 사실 안 돼. 아, 그래, 나도, 그래, 다말이 아들이지. 뭐, 좀 되는 것 같은데, 막상 하려고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그 다말의 아들의 자리가 어딘가, 그게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의 운명, 그것이 자기 운명으로 알아질 때,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생명이었고, 운명이었고,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살아 것이지. 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사랑이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운명이고, 한 자리고, 그래서 한 새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다른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도 이렇게 제 인생을 쫙 이끌어와서, 제가 마지막 목사님을 딱 만난 자리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 안에서 목사님을 딱 만나니까, 야, 나를 지금까지 40몇 년간을 사랑하면서 이끌어 오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와, 저는 그 사랑이 좋아가지고, 그냥 교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이 뭔지는 몰랐어. 그냥 내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아, 내 사랑을 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목사님의 궁극적인 사랑은 이 자리 안으로 이끄신 거예요.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너다 라고 볼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이 목사님의 마지막이고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 뭐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다 부러워할 만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자리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로 만나지지 않으면 그 사랑에 지금까지 내가 목사님과 더불어 살아왔던 이 삶의 완성이 안 되는 거다. 꽃이 폈다가 떨어진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정식이었지만 우리가 오래 그분과 같이 살았냐 안 살았냐 그거는 오래 산 사람은요 오래 산 사람 필요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이 처음 오는 사람의 이유 때문에 지금 왔지만 오래 살았냐 처음 왔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 자리에서 만나면 오래 왔건 늦게 오건 아무 상관없어요. 아멘. 오래 있어도 이 자리를 모르면은 헌일이에요. 헌일. 나는 아주 당당하게 그러고 싶더라고. 죽정이. 죽정이. 꽃이 폈다가 꽃이 떨어지는 것밖에 바람 불려서 떨어지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나 오늘 방금 왔다 왔더래요. 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이 나네? 입을 발견하면 끝입니다. 아멘. 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마지막 완성의 보름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을 참 내놓기 어려운 말인데 말을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목사님도 하나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 죽어? 그런 얘기잖아요. 그것은 있잖아요. 예수가 죽,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구약의 성전의 구조를 말씀하실 때, 그죠? 하나님과 사람이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언제 다닌 거예요? 지성소 계시던 하나님이 성소를 통해서 어디로 내려오냐면은 번제단 내려오시는 거예요. 사람도 어디서 하냐? 결국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번제단을 내려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번제단에서 죽고, 사람도 번제단에서 죽는 그 자리가 하나님 사람이 만나는 자리가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갑자기 예수와 함께 하나님도 죽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쟤는 안 죽었어. 죽어야 돼. 계속 그랬잖아. 쟤는 안 끝났어. 아유, 쟤는 아직 멀었어. 이랬다. 실제 우리 그랬잖아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아니, 저 죽어야 돼.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었으면 자기도 안 죽었으면서 그리고 죽어야 돼 막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죽어야 돼 한다고 죽어지겠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야, 우리가 끝나는 자리는 딱 한 자리예요. 우리를 끝내는 자리가 한 자리라니까. 그게 내려오지 못하는 이 자리 안에서 발견되는 이 자리가 우리가 완전히 끝나는 자리예요. 아, 네. 거기는 아담이 전혀 없는 자리라니까. 아, 네. 거기에서 새 피조물이 창조되는 자리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서 발견되면 뭐 옛사람은 저절로 끝이야. 아, 네. 그런데 이제 그 표현을 또 다르게 표현한다 그러면 어떤 그 얘가 참 좋은 제 얘기를 하고 나서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 이 참 좋은 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만약 우리가 남편이 전부라고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잖아. 이 내 남편이 이게 전부야. 이 사람을 전부로 알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갑자기 죽어봐요. 그럼 부인은 어떻게 돼요? 끝이야. 그렇잖아요. 아이고, 자기 모든 것이고 모든 것으로 알던 사람이 딱 죽어봐요. 자기도 죽는 거지. 그 여자도 죽는 거야, 같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끝내는 거잖아요. 아주 간단해. 네. 내 하나님이 끝나는 거야. 아멘. 내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믿고 어떻게 했고 했던 모든 것의 모든 것, 내가 살게 했던 모든 것, 나를 이렇게 살게 했던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이 힘은 사람마다 다 자기 하나님이 있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 아, 나는 돈이 없으면 못 살아. 이거 돈이 없으면 자기는 죽은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난 어떤 사람은 힘이 없으면 못 살아. 힘 없으면 자기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하나님이 있어. 그 자기는 어떤 사람은 권세가 없으면 안 되고 지식이 없으면 안 되고 이런 거 다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딱 있어. 그 하나님이 날아가 버리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죽은 사람이 되는 거야. 끝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예수를 그 예수가 사생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사생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아버지가 요셉이 내 아버지길래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 거야. 요새로 말로 하면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생활 기록부에 아버지 이름처럼 누구 써야 되겠어요? 예수는 요셉을 하나님 아비로 쓸 수가 없는. 야, 그거를 말을 하면 얼마나 자기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에게서는 그 하나님이 자기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부른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다윗이 영안에서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가진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뿐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힘, 그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이렇게 아수포기하고 창피하고 이런 자리에서도 자기가 그 견뎌낼 수 있었던 그 힘은 예수가 아버지였어요.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가 침례를 받고 나서, 예수가 침례를 받고 나서 이제 능력자로 바뀐 거야.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를 걷고 능력자가 되니까 얼마나 살 힘이 나겠어요. 누가 뭐래도 이는 말해라, 나는 이는 하나님과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종교생활하면서 막 핍박 받고 그럴 때는 그래 니는 그래라, 뭐 니는 아담이고 니는 사탄이고 자식이고 뭐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이런 힘으로 살듯이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는 두 가지 아버지의 의미와 자기가 절대적으로 믿는 그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아버지 하시만 있다는 예를 소개로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피땀을 흘렸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를 불렀어요. 마지막 자리에 가는데 아버지를 불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답을 못 들은 거예요. 아버지 대답을 못 들었잖아요. 그래도 모세의 표현으로는 자유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까지 매달린 데까지 갔어. 그런데 마지막 자리에서 아버지도 불러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부를 사람이 자기에게 부를 대상이 누가 있겠어요? 마지막 부를 대상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 어찌야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은 자기도 구약의 유대인의 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의인은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하면은 응답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응답 안 하실 거라는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거야. 그게 바로 의인은 버리지 않을 거라는 마지막 그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대답이 없는 응답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이제 대답이 없는 응답이 돌아왔으니까 자기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냥 아니 내가 죽어져야 하니까 그냥 뭐 그 영을
뭐 포기하고 그 영을 포기하고 그냥 숨쉰 거예요. 그것밖에 할 일이 없었어.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서 예수에게서 아버지도 떨어져 나가고 능력 그 전에 능력도 떨어져 나가고 이유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자기를 살 수 하게 했던 그 원동력의 뿌리였던 아버지도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 자기에게 그 남았던 그 마지막 어떤 기대 의식 마지막 동아줄 지푸라기도 잡았는데 그것도 떨어져 나가는 딱 나가면 딱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어. 아무 할 것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었어. 또 샀다 놨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기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라볼 게 하나도 없어. 다 버리고 갔어. 죽었어. 다 떠나갔어. 예수는 죽었고 끝장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 떠나갔어. 그런데 거기에서 딱 남은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남아있는 사람, 남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사람이 그게 딱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 사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은 있었지만 보지를 못했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정말 심히 기쁘고 만족한 그 사람. 아, 자기의 모든 것을 상속, 자기 자신을 맡기고 만유를 맡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없었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아, 이건 아니다 하고 다 버리고 갔어.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남았냐면, 그죠? 다 버리고 갔는데, 거기에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상속할 그 사람이 거기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야, 그 자리에서 예수에게서 신적인 어떤 면들이 다 떠나가고,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은 창조할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딱 남아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바로 너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대박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게 대박이고 인생이. 아니, 그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아무것도 내가 생각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희망했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상속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야, 이게 대박인 거죠. 저는 그래서 하여튼 이 세상에서 가장 대박 만난 사람이 접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을 상속받았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 만든 모든 만유도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만유가 네 손에 달렸다. 아멘. 야, 우리가 어디서 만유에 대해서 내가 자유자가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자리에서 발견된 내가 아니면 나는 만유에 대해서 자유자가 될 수 없어요. 아멘. 이 자리 아니면 나는 만유에 종속하는 거야. 아멘. 아, 무엇인가에 뭐 매여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나를 매이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찾는 자리고. 아멘. 그 자리는 내가 너 속에 들어가 살고 싶다 아니에요? 아멘. 아멘. 이 자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존재 자체가 말씀이 사람이 되는 거죠. 야, 이런 자리 안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 저는 아, 이 사람을 알아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감당을 못하겠어.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제가 아까 영수행제도 뭐 비유를 그 말씀 중에 그 영수행제를 말씀하는데요.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몇 명 앉은 스카이프 모임에서요. 아, 그거 보니까 아주 장애자들이 그 스카이프 들어온 사람이 장애자들이야. 어? 영수 들어왔지. 종문이 형제도 장애자잖아. 그리고 또 유경이라는 자매도 좀 정신적으로 약해. 어? 그리고 변경용. 변경용 무슨 장애자 아세요? 경제적인 장애자야. 경제적 장애자야. 다 장애자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 장애자인 거라. 그런데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이 장애자가 장애가 전부 아니에요. 아담 안에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모두 장애자인 거예요. 장애야, 장애. 멀쩡히 걸어 다녀도 장애인 거라. 아담은 장애예요. 그렇잖아요. 그 장애, 왜냐?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지어진 목적과 용도로 된 사람이 그 용도와 목적에 쓰이지 못하면 그게 장애인 거라. 아멘. 그렇잖아요. 얘가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뭐 물질적으로도 그런 장애가 있더라도 얘가 하루라도 주님을 표현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랬었잖아요. 딱 그 교제를 하면서 제가 번뜩 내가 알아주는 게 하나 있었어요. 종교 안에서 삶이 어떤 삶이냐. 38년 된 병자, 안전병 있잖아요. 네. 이 병자는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베데스다에 어떻게 하면 한번 들어가 볼까? 어? 내가 들어가려고 하고 이미 먼저 누가 들어가 있어. 그럼 또 헛방이야. 또 물이 기다릴 때 기다려. 또 들어가도 새가 빠지기 고생해서 가. 근데 누가 또 들어갔어. 이게 종교적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어 사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고 하나님에 가고 싶은데 보면은 가면은 안 되고 가면은 안 돼. 왜냐면 당연히니까. 건강한 사람 먼저 뛰어들어가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구 덜끝에 실려가지고 지게 매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어? 자기 멀쩡한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난 사람이 있으니까. 나보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자기가 안 돼. 야, 그런 게 있잖아요. 그 38년 된 환자, 안진병 환자에게 복음은 뭐가 복음이 되겠어요? 네 열심히 해서 그래 죽도록 해서 언젠가 한번 네가 그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나.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풍덩 빠져서 어? 네 다리가 마사지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밖에 얘기를 해줄 수 누가 있겠어요? 해줄 수밖에 없어요. 야,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은 그게 복음이 되겠어요? 가면 누가 먼저 가요? 가면 누가 먼저 가요? 복음이 아닌 거라. 그 사람의 복, 그 안전병의 복음은 뭐가 되겠어요? 네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아멘. 그 자리에 38년 된 그 모습의 그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라도 네가 일어나서 바로 걸어가라. 이게 복음이지. 네가 뭘 해서 네가 그 들어가라. 이건 복음이 아니잖아. 야,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무엇이었든 간에 그 환경은 주님을 표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 못하면 나는 안전병인 거예요. 나는 안전병인 거야. 그러나 주님을 표현하면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어딘가?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면 나는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내 주어진 모든 환경은 다 주님을 표현하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부족함이 없잖아요. 아멘. 그렇잖아. 아니 이제 목사님, 아니 그 예수님이 일으킨 기사다. 기사와 이적이 다 그런 거더라니까요.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안 했으면 있으면은 그 이렇게 뭐 기사와 이적 같은 그런 사건들이지만은 오늘 우리 안에서 위치가 회복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어떻게 눈을 뜨겠어요? 우리는 있잖아. 그 뭐 눈을 발랐어. 진액을 이겨서 뭐 침을 뱉어 눈을 발랐더니 눈을 줬다. 우리가 회복돼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자리가 어디예요?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애곡함과 곡함과 슬픔과 원망과 저주와 미움과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종이축 말이지. 종이축 말이지 싹 벗어지는 거예요. 바다도 다시 없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던 그 바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었던 1장 2절에 있었던 그 모든 계시의 완성이 계수록이 되는 거예요. 그 계수록이 완성이 되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이 자리라니까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게 눈이 떠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서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보겠어요? 어디서 종이 새 그 모든 것이 종이축 몰려가듯이 뭐 몰려가는 것이 예산을 걸렸더니 종이축까지 몰려가는 거기서 어디서 보겠어요? 아멘.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아멘. 아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야 이래서 목사님이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 이렇게 산소금 마스크를 써가면서라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최종 복음이 맞아요. 최종 복음이 맞아요. 왜 이 세계가 안 열렸는가 하는 것은 있잖아요. 예수는 신이다 라고 예수가 전파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예수가 신이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 땅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수는 사람이다. 나와 같은 사람이다. 나와 같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지어진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상속자고 아들이고 새 피조물이 된다 이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정말 그 예수는 사람이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죠. 그러니까 2000년의 역사가 지나왔지만 기독교가 흘러내려왔지만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은 예수가 신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를 신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저는 사탄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활개를 치는 거예요. 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가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그 깊은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그 사망의 물이 땅을 덮어 있었던 이유가 자, 이 물이 걷어지면 이 땅이 딱 드러나면 물이 있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이 지금 그 창세기 보면 다 한쪽으로 밀려나고 또 있잖아. 그리고 또 우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눠주고 딱 자기 물이 자기 자리를 찾는 거예요. 천사가 수종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물이 이제 딱 덮어버리면 물은
땅에서 왕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를 다른 예수는 그래도 다 찬양해. 그래. 신 같은 예수는 마음껏 찬양해. 찬양해. 그래도 사탄은 자기 영역이 저라도 손상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위대하게 만들어 놓을지는 모르지만 사탄은 장난치는 거 사람 같고. 그런데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만 이 땅에 딱 드러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그 사람에서 사람이 상속자라는데 천사가 상속자가 아니고 능력이 많은 천사가 상속자가 아니고 죽지 않은 천사가 상속자가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한 그 사람이 존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데 천사가 부럽겠어요?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루를 살고 죽는 것이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은 천사는 바로 수정된 존재입니다. 아멘. 야, 그러니까 따로 천사를 이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아멘. 물러날 필요 없어. 할 이유가 없어요. 천사는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도망 절대 안 가. 그런데 이 자리만 나타나면은 천사는 사라지고 사탄은 그죠?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 저는 이 사실을 말씀을 들어가면서 알아가니까 아,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고 감격이고 저는 또 이 말을 안 할 때는 꼬다는 본인자로요. 할렐루야. 아,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어. 근데 야, 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만 나면은 혈색이 돌아가요. 할렐루야. 삶에 의미가 생겨. 야, 이게 난 너무 은혜고 정말 저도 제 인생에서 제가 많은 말들을 사라지겠어요. 제가 목사님 이끌어온 인생은 저의 말을 잖아요 사라지게 한 것이 아무 할 말 없는 그 자리로 저를 제가 뭘 잘못해서 할 말이 없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잘못해서 할 말 없는 그 자리를 그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아니고 흙으로 지어진 존재 다말의 아들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니까잖아요. 이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서 나쁜 짓을 해가지고 제가 나쁜 짓을 했잖아요. 잘못 짓을 했잖아요. 실수로? 실수인데 뭐. 그런데도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사실 이 자리를 더 깊이 안 가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또 참 자기 나는 잖아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이렇게 뭐 간증이나 잘하고 이러면 아 또 내가 뭐 된 줄 아는 거라. 또 그 옛날 잘못한 게 또 잊어져 버려. 야 그런 데 있잖아요. 이 자리를 내 근원의 자리로 연결되는 사건이 된 거예요. 아멘. 이 근원의 자리에서는 내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아, 그러니까 내가 좀 할 말이 있어가지고 할 말을 했다가도 있잖아. 그럼 얼른 내가 내 잃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아이고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또 회세를 했구나. 아, 이렇게 돌아가면 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나하나 죽어가지고 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단번에 우리는 이 사람을 나로 알게 되면 우리는 단번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왜 단번에 끝났어? 하나님이 단번에 끝내니까 예수도 단번에 끝난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분에게서. 그리고 그 끝난 것이 바로 끝났는데 세상에서 그게 절망이에요. 부끄러움이고 수치고 그런 게 하나님은 거기서 자기가 찾는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아멘. 우리에게 혹 절망의 시간이 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찾고자 하는 자리더라고요. 아멘. 나에게서 그 절망의 어떤 그
그것이 나에게 노출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다. 죽고 싶도록 부끄럽다 하는 그 자리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오시고 싶어 하는 그 자리가 내 인생에서 노출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렇게 정말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주님. 이게 바로 시궁창에서 미나리가 나는 겁니다. 아멘. 이끌어서 이게 밭에 묻힌 보화잖아요. 쓰레기장에서 뒹굴다가 우리는 보화를 만난 사람이에요. 정말 누가 그 쓰레기장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 보니까 그 쓰레기장으로 이끌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쓰레기장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잠들게 우리 인생에 가장 안전한 자리, 가장 안전한 자리는 있잖아요. 가장 내 인생이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 근데 그 자리 사실 내가 싫은 자리인데 바로 그 자리가 내 인생의 피난처고 도피처고 완전히 내가 아주 안식할 수 있는 그 자리인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갈수록 불안해. 그런데 이게 낮은 자리로 낮은 자리로 갈수록 그 안식의 깊이도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이렇게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 안으로 이끌어서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신 주님을 원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